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24일에 부산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관련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 행사 같은 경우 많이 알려져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아마 이슈로도 그렇게 많이 체크는 안 됐을 텐데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24일 이제 부산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한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성장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다소 이제 소외를 받았었던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환기할 수 있는 이런 이슈 중에 하나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또 코스콤이 증권사 대상으로 STU 공동 발행이라든지 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증권 토큰 토큰 시장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도 이 STO 토큰형 증권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토큰 증권 관련된 컨소시엄들이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토스뱅크와 함께 STO 연합체를 좀 결성을 한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은 미래에셋 증권과 함께 토큰 증권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이 STO 관련주의 투자 심리도 같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관심주로는 그 갤럭시아 머니 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는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비 한 8% 정도 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디지털 화폐인 갤럭시아를 발행하고 운영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NH 농협은행의 토큰 증권 생태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토큰 증권은 대부분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와 선제적으로 손잡고 뛰어드는 업체가 향후 시장이 커졌을 때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업인 BPMG와 웹 3.0 기반의 토큰 증권 발행 연계 지갑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토큰 증권 이 STO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전지 주로의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성장주는 대부분 소외받았거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런 소외받은 성장주 중에 일부 종목이 좀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 위치도 좋은데요. 급등 이후에 눌림을 3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이제 2월 그리고 3월 그리고 4월 급등이 있었고 현재는 눌림 구간입니다. 눌림이 있는 구간에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제가 윗꼬리 많이 달리는 종목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단타를 할 수 있다.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또 달릴 걸 예상해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6,500원 이하 매수 그리고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관점 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800원입니다. 단타도 가능하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8,000원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큰 증권에 주목을 하시면서 관련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가 8,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치과 의료기기주의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치과 관련된 뭐 의료기기 수출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의료기기 수출이 한 82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한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수출은 7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만큼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큰 게 고령화에 대한 인구 증가와 그다음에 소득 증가로 인해서 이런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잘 씹어야지 뭐 그만큼 이제 건강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0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바이오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바이오 관련된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관련된 기기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들이 대부분이 수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수출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내 경쟁력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미용 의료기기 분야, 그다음에 임플란트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각 임플란트 관련 회사들이 작년도에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영업망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되면서 매출이 좀 크게 감소를 했었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마 중국이나 그다음에 미국 관련돼서 영업망이 정상화되면서 판매도 좀 이전보다는 확실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관심주로는 디오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01억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직전 분기가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매출세가 이제 중동 지역의 상당 부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한 40% 가까운 부분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매출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여타 지역으로도 판매가 좀 더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관련된 매출 비율이 지금 20%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관련된 영업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VBP 관련돼서 여러 우려는 있지만 VBP를 해당하지 않는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해외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영업망 강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노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지금 1위의 치과 기업과 지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상위 두 개 회사와 지금 추가적인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도 계약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 한 6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한 달 동안은 외국인 한 11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한 4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일 만큼 연기금이나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꾸준한 관심사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조금 급등했었던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간 단위로는 급등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주간 단위로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하락인 한 3만 1천 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은 2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디오 알아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그리고 임플란트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